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불개미에게 사막방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의 테마는 바로 숲! 오늘은 숲처럼 한번 만들어볼건데 굉장히 울창하게 잘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미에게 좋은 방을 하나 선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사막방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좀 빠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 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재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좀 허름한 유리지만 중고 유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층을 조금이나마 만들기 위해서 스펀지, 그리고 정화작용을 해줄 황토, 그리고 저희 직원이 몰래 키우고 있던 다육식물 같은데 몰래 가져왔고요. 그리고 바닥재, 그 다음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물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돌멩이들을 깔아줍니다. 다음으로는 황토를 깔 거예요. 그리고 채취해온 그리고 이런 이끼들을 깔아줄 겁니다.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식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테리어 느낌으로 그냥 분위기 내기 위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그릇을 심어줄 겁니다.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자, 엄청 울창한 숲은 아니지만 그래도 숲에 있는 재료들로 최대한 구성을 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흠집 말고는 진짜 흠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뚫리고 있어요. 호호, 좋아,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탈출 방지로 플로운을 바르겠습니다. 뭐 역시나 뭐 깔끔하게 발리지 않았지만 나오지만 못하면 됩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자, 드디어 뚫었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에 묻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부채튼 드디어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연결하고 자 이제 넣습니다. 밀어냅니다. 테마파크 개장하자 개장하자 이쁘게 믿어라 개장. 자 첫 바다 누구냐? 첫 바다에게 상을 주노라. 자 여기 아래가 사막방 그리고 여기 위에가 숙방인데 처음이라 애들이 가는 게 좀 무서운데 드디어 한 마리가 와 우리 숲 테마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언 주신 대로 물건을 좀 싸서 좀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구가 떨어지지만 않도록 이렇게 위에만 살짝 자 해서 이제 안전장치까지 다 했고 드디어 우리 불개미 친구들에게 좀 관심 좀 보이기 위해서 똑같이 이 흑당 젤리를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나무를 심거나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이런 이끼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채취를 해와서 제가 나름대로 분위기를 한번 살려봤는데요. 이제 첫 사막방에서 익숙해져인지 친구들이 이제 통로로도 거침없이 잘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막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 밑에 모래들을 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옮기더라고요. 저기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옮기다가 요즘에는 갑자기 안 옮기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여기 바위 틈틈이 보시면은 모래를 굉장히 많이 옮겨놓은 게 보이시죠? 아 그나저나 여기가 친구들이 태어나고 사냥하고 죽고 하는 하이브인데 이곳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군체가 커지려면 저기 하이브 자체의 깊이가 그리고 넓이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죠. 바로 짜잔 투나무 이파리입니다. 자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 정도 한 몇 리터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하게 친구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정돈을 할 겁니다. 다 넣어주자. 와, 자 이렇게 넣어주니까 친구들이 엄청 활발해졌는데 이때다 싶다. 이거 빼자. 야, 야. 와, 이거 영영 못 뺄 뻔했네. 자, 드디어 이걸 뺐고요. 사실 이거 첫날에 넣은 휴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미안하지만 풀어서 위에 두고 나중에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빼냐? 이거 일주일 걸리겠다 빼려면. 제가 이렇게 불개미를 키우다 보니 확실히 매력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나름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뚜껑은 확실하게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 지남에 따라 불개미들이 차츰 이곳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따라주고 너무 활발해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사막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하루가 지났는데 뭐 시체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진짜 청소 진짜 어려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사 기념으로 미럼 미럼 상 드세요. 와 순식간에 달려드는 이 불개미 친구들. 아 지금 숙방을 만들어준 지 별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흘렀는데 현재 사막방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거는 숙방이 훨씬 더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와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불개미들이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모습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잘 만든 듯 못 만든 듯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요번에 구독자분께서 물그릇 만들어주라 했었는데 오 이거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당분이 있는 젤리만 먹다가 신선한 물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이제 수백 마리, 여기 약 100마리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저기 위에서 집을 짓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의 숫자만 봐서도 저 하이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불개미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구물등 개미인데 보통 개미들은 보통 하이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머물고 있고요. 보통 먹이 활동을 하거나 정찰 나가는 인원들은 한 군체에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에 한 2,000마리의 불개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로 다른 테마나도 조언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고생. 다.
다음에는 뭐 가냐?